직원들은요, JJ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많은 가정들에 보급되지 않았지만 요즘 필수템으로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타일러, 빨래 건조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식기 세척기. 사실 뭐 설거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물 묻혀갖고 퐁퐁 짜가지고 계속 닦아도 기름에 안 젖어서 거기다가 막 갑자기 물이 튀어가지고 막 티셔츠에 쫙 젖어버리고 막. 생각만 해도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설거지죠. 그런데 이거를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릇 딱딱 뽑아놓고 이제 투입 딱 한 다음에 올리고 그냥 뒤짐지고 기다리면 돼.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식기 세척기가 저희 집에는 없어요. 오늘은 아쉬운대로 저 같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설거지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귀찮은 설거지를 보다 편하게 만들어줄지 JJ의 리얼리뷰 시작합니다. JJTV. 이 네 개의 제품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얼마나 유용할지 지금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흡착식 컵 닦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4,230원에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옆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컵을 샥 집어넣고 왔다 갔다만 하면은 세척이 끝나는. 캬, 기발하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so fantastic. 콜라를 따라볼까요? 그냥 설거지 하기 좀 그렇잖아요, 새 컵인데. 자, 콜라 한잔 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러는 걸까요? 갑시다. 옆쪽에다가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흡착 이 세 개가 달렸어요. 물기를 쓱 닦고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씻을 컵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짜주고 콜에다가 넣어주고 돌려. 돌리면은 거품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꽤나 이 솔의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이 얇은 컵 같은 경우에는 빡빡 닦일 것 같아. 이렇게 힘으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런 식으로 안에 지금 세제 칠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솔의 그냥 재질이랑 똑같고 막 특이할 거는 없는데 뭐 생각보다 이거는 꽤나 유용하다. 이게 한 그 맥주 500잔보다 살짝 넓게 나왔거든요. 이게 JJ 컵인데 이거 근데 저도 몇 개 없어요. 판매는 하고 있지 않은 귀엽죠. 이렇게 넓은 컵들도 이게 솔들이 찌그러진 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닦으면은 밖에까지 같이 닦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요런 병 형태도 좀 될까? 자, 갑시다! 오, 이거는 되긴 된다. 근데 여기 지금 끝머리가 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끝에까지는 닦을 수가 없네. 얘가 늘어나면 좋을 텐데. 요게 좀 단점이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요런 컵, 그리고 살짝 좀 길다란 컵, 두꺼운 컵, 요런 거는 다 커버가 가능하지만 컵의 길이가 완전하게 뭐 길거나 그런 거를 세척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솔로 그냥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뭐 안쪽 닦고 바깥쪽 닦이는 거 좋은데 요 밑에 쪽 부분은 솔이 닿지가 않기 때문에 닦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아줘야 된다. 그리고 흡착판이 생각보다 고정력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으며 크기가 커서 낮은 싱크대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안 맞을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흡착식 컵 닦기를 사용을 하고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4,000원대에 컵을 편하게 닦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요 녀석의 높이가 한 15.5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 녀석보다 길이가 긴 컵이나 뭐 병 같은 걸 닦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를 사용해야 한다. 자, 다음 제품입니다. 아, 나 이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름하여 초음파 미니 식기 세척기. 자, 일단 언박싱을 해보면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영문으로 된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10V로 된 플러그가 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도 역시나 사이판이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흡착판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 설거지가 그리고 물도 가득 차있는 그 통에다가 놓고선 얘를 틀면은 회전하는 날이 돌아가면 소용돌이를 발생을 시켜갖고 그리고 또 초음파로 그 설거지 거리들을 닦아준다고 하는데 일단 가격은 $17.1 약 1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걸
이런 플러그를 따로 꽂는 게 아니고 솔직히 설거지하는데 근처에 콘센트 막 없고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도 작동을 할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 보조 배터리로 해도 충분하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억지로 설거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아 이게 지금 리뷰하려고 또 먹네 막 이런 게 아니고 밤 10시 28분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아니야! 짜잔. 아니 그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릇을 뭐 일부러 막 이상한 거 묻혀놓고 막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한번 진짜 설거지를 한번 해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때는 나머지 몇 개를 좀 잘라서 같이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을 반 이상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58.5도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밥을 먹은 그릇을 담궈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제를 풀어가지고 한 1분 정도 담가두래요. 그래갖고 세제를 일단 풀고요 스톱워치 1분을 돌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이거 울리면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아까는 보조배터리에 연결을 했었지만 출력이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USB 전원잭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한번 출력을 보자고요. 요 느낌이랑 보조배터리 사실 소리를 들었을 때나 뭐 그럴 때 별반 차이가 없긴 한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전원잭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같이 동봉이 돼 있었잖아요. 이 녀석을 여기다 붙여주고 제가 동영상을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요렇게 물보다 살짝 얘를 각도를 반 조금 넘게 잠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USB 전원을 연결을 할게요. 뭐가 막 튀는데? 좀 돌려야겠다. 조금만 밑으로 이 정도 오 얘가 이제 물 위에를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섞어줘가지고 여기다 세제를 넣어놨으니까 거품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데 저희 집에 있는 수조가 꽤나 이제 크기가 있는데 요 끝까지 거품을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거 나름대로 효과가 없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한 15분 동안 작동을 한대요. 근데 2분 동안은 이렇게 나오고 1분 동안은 막 그 초음파 진동 앙 막 한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근데 거품은 잘 일어난다. 아 이게 진동인가봐요. 뭔가 소리가 근데 옆집에서 드릴 갖다가 공사하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잠은 절대 못 잘 것 같은 큰 데시벨로 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동이 지금 이쪽에서 막 울리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 안에다가 지금 손을 제가 잠깐 넣어보니까 손을 자꾸 뭐 간질간질하게 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은 얘를 그대로 두면은 15분 동안 반복해서 작동을 한 다음에는 자동으로 멈춘대요. 끝났다! 자 이제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음식물 찌꺼기가 살짝 붙어있는 듯한 그런 게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헹궈보자고요. 이대로 건져갖고 헹구면 된대요. 나름대로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빨간색 요리가 있었기 때문에 됐나 한번 봅시다. 닦아보고 이렇게 키친타월에 살짝 이렇게 누르스름한 끼가 있기는 한데 나머지 것들도 한번 헹궈보겠습니다. 이게 헹구면서 또 한 번 더 닦이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또 물로 이렇게 비비면 다시 또 닦게 되잖아.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물기 제거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런 그릇들에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한번 만져보려고요. 아까 삼겹살을 담았던 이 유리 그릇 한번 만져볼게요. 얘는 손으로 만져도 그렇고 기름기가 많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마파두부가 위에 있었어서 요것도 꽤나 기름기가 많았었는데 요 뽀득뽀득 소리 아시죠? 얘는 잘 닦였어. 일단 유리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그릇 같은 경우에도 밥풀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게 워낙 뜨거운 물에 담가놔서 불려놓기도 했고 세제를 제가 막 거품을 내줬으니까 헹굴 때 또 이렇게 만지면서 헹구기 때문에 씻겨 내려가잖아요. 사용할 때 일단 밥풀이 남아있거나 한 자국 없이 그냥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이제 플라스틱인데, 자, 요거 플라스틱. 이런 유리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닦였는데, 에어프라이어 요게 돼지기름이 좀 많이 묻어 있었다 보니까 살짝은 좀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부님들 아시겠지만 설거지 할 때도 돼지기름 같은 거 잘 안 닦여서 미끈미끈하면은 뒀다가 한 번 더 설거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설거지를 한 번 빡빡했을 때 정도의 느낌은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안 만져봐도 지금 알 것 같은데 기름기가 많이 남아있겠죠? 미끈미끈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설거지를 했을 때도 요런 애들은 뭐 한 번씩 더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죠. 실리콘도 예, 닦아야 돼요. 살짝 미끈해요. 요런 것들은 이게 기름기가 옮겨 붙어서 뭔가 이게 코팅되는 느낌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괜찮다고.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괜찮아요. 괜찮고 나무도 기름기 안 남아있고 유리는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팬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물살을 일으켜주는지 진동은 어느 정도인지 물만 받아놓고 한번 작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아유, 물이 이건 조심해야 돼. 지금 물결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물살이 여기까지 크게 닿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범위까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데 원룸에 있는 설거지통 정도에는 사용을 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살이 퍼지는 걸 봐서는. 근데 진동이 울렸을 때 기계 근처에서는 이렇게 떨림이 보이는데 여기까지 느껴지나 손으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진동이 느껴져요. 왜냐? 이 통에서 진동이 느껴지거든. 통을 전체적으로 떨리게 만들어주니까 여기까지 진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가운데 손을 댔을 때는 조금 덜 느껴져요. 사실 이 수조가 한 반쪽짜리 정도 됐을 때 요거 사이즈 작은 거 하나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큰 데는 양쪽으로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세제를 풀어놓고 그릇들을 담가 놓더라도 때가 뿔고 막 이런 역할들은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또 세제를 퍼트려주는 역할도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제품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름기가 묻은 것들은 어차피 한 번 더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차피 헹구는 거는 또 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식기세척기가 비싼 이유가 다 있겠죠. 네. 자, 오늘 리뷰해볼 다음 제품, 짠! 매지 전동 브러쉬. 가격 같은 경우에는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설거지를 한 후에 싱크통을 청소를 한다거나 가스레인지 찌든 때들 세제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엥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왜 리뷰를 해보고 싶었냐면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9,900원에 전동 브러쉬가 돼? 과연 이 싼 가격의 퀄리티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부터 짜자잔. 자, 이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충전 잭인데 5핀 케이블입니다. 5핀 케이블. 그리고 교체용 솔이 들어있고요. 뭔가 폴리싱 같은 거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홀더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본체를 살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재질은 가전제품의 느낌이 아니고 좀 장난감스러운 플라스틱이다. 밑에 쪽에는 5핀 케이블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겨놓는 나름의 세심함까지 9,900원치고는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미리 만충을 해놨거든요. 세기 조절하는 것도 없고 빠르지는 않아요. 단계 조절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미니카 모터처럼 조그만 게 들어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세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테이프를 하나 붙여놓고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 요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는다면 멈추지만 세게 눌렀을 때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면은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녀석을 작동을 시켜볼 건데, 일단 이게 솔을 가는 게 굉장히 편하네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갈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물을 묻혀서 세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찌른때 제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뿌리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보시면 일부러 안 닦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렇게 찌른때가 묻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찌꺼기 같은 거는 키친타월로 제거를 해줄게요. 그대로 한번 기름때 부분에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문지를 때 결이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잘 돌아가면서 닦인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얘도 닦아. 아, 얘는 솔직히 설거지 합시다. 설거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걸로 닦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힘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빡빡 문지르면서 정말 잘 닦아주는 느낌입니다. 요런 틈새나 이런 데는 되네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요. 해보니까 말랑말랑해서 구겨지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제들을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키친타월로 그냥 닦아내면 된대요. 자, 이제 이거를 헹궈가지고 그냥 물칠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짜잔. 자, 이렇게 9,900원짜리 전동 브러쉬를 사용을 해봤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름때가 낀 가스 후드나 싱크통 정도를 청소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This product is not fully waterproof. 방수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상자부터 써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화장실 청소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모터가 이런 조그만 모터, 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맛이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청소할 때만 이렇게 켜놓고 또 다른 데서 사용을 할 거면은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다 닦고 또 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9,900원에 요 정도 퀄리티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 광고를 보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일 기대가 되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이름하여 자동 접시 닦기. 짜잔.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중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110V거든요 보니까 240V까지 쓸 수 있네요. 돼지코만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 녀석이 이제 자동으로 접시를 닦아주는 기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해외 대행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46.94, 56,000원 정도였고, 더 비싼 데는 뭐 7만원에서 8만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제품 중에 제일 비싸요. 제일 좋은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영상을 봤을 땐 되게 신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접시를 닦아주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 더듬이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피콜로처럼 생겼냐, 얘가? 메뚜기처럼 생겼어? 여기를 누르 그러니까 오호, 뭔가 장난감스러운 느낌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접시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끼워주래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누른 상태에서 확실하게 지금 접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릇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오호호호호, 돌아간다. 접시가 닦이는 겁니다. 손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요. 이 접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스펀지로 된 롤러 같은 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돼 있고, 칫솔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으로 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힘이 있는 빳빳한 칫솔보다는 살짝은 보들보들한 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그릇이거든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가 휘어요. 휘어가지고 딱 솔이 그릇에 붙어서 안착하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들이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던 솔이 그릇을 딱 만나게 되는 거야. 아, 괜찮다. 여기에 그릇 모양 버튼 이걸 누르면은 지금 이 밑에 스펀지가 돌아가고 있어. 일정 시간 돌아간 다음에는 멈추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는 버튼이거든요. 플러스를 한번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 좀 더 오래 돌아갔네요. 자, 그 마이너스를 한 두 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플러스를 한 번 눌러볼게요. 아,
이 접시가 도는 시간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한번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대신에 게이지나 모니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은 여기다가 밥풀을 조금 묻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썰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달락 붙게 만들어 볼게요. 그릇을 뭐 일부러 막 이상한 걸 묻혀놓고 막 few minutes later. 근데 밥풀이 진짜 잘 눌러 붙어 있어요. 보통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세제를 한 3번 정도 펌프질을 해서 그냥 생으로 하는 것보다 물로 한번 적셔주고 뽑아서 그 다음에 잡어! 어? 잘못 잡았다. 너무 신나게 잡지 마세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잡어! 이렇게 그릇 잘 잡게끔 해주고, 눌러 붙은 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뭘 떼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헹궈만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제가 이거를 얼마나 잘 닦이는지 보여드리려고 비누칠만 예로 하고 손으로 헹궜는데, 얘 헹굴 때 물 틀어놓고 이렇게 헹궈도 됩니다잉? 얘가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있어서 물이랑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번 돌렸거든요? 완벽하진 않은 느낌? 지금 하나 남아있죠? 얘. 손으로 살짝 떼냈는데 요거 그대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거 헹궈. 오, 깨끗하게 지워지긴 했는데, 여기 밥풀이 아직도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습니다. 요 밥그릇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은 묻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됐어요. 한번 닦아볼게요. 접시 잡아서 돌려. 오, 밥풀이 여러분들 그냥 보일 거예요. 밥풀이 사라졌어. 이야, 저 접시를 보시면은 밥풀이 만져봐도 지금 없어요. 자,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와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솔 사이사이에 밥풀떼기들이 여기 이렇게 껴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도 잘 안 떼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씨, 그거 한번 더 하고. 얘도 그냥 그 정도지 밥풀이 붙은 게 안 떨어진다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포크랑 젓가락 버튼이 있는데 여기 틈새에다가 숟가락을 집어넣으면 된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요 안에 있는 스펀지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숟가락이나 젓가락, 뭐 포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집어넣어서 일정 시간 손으로 잡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돌아가면서 닦여.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기도 해요. 잘 닦였어.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포크도 닦을 수가 있다. 저는 이 제품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뭔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기분이어서 얘를 사용하면 설거지가 좀 재밌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설거지의 기능을 충실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다만 동그란 그릇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좀 취약한 단점이 아닌가. 뭐 가정집이나 없으나 어디서 다 동그란 그릇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릇을 넣고 돌리면은 안 돼. 그리고 또 뭔가 막 이런 식칼이나 뭐 이런 도마나 뭐 후라이팬이나 이런 거는 또 어차피 손으로 닦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꽤나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려 675g이 넘습니다. 아무튼 무게가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힘든 설거지를 재미있게 혹은 더욱더 편하게 도와준다는 설거지 보조용품 4가지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리뷰를 하면서 식기세척기가 역시나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제품들 중에 뭔가 괜찮은 게 있으면 하나쯤은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그런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